참, 해는 이제 점점 길어지고, 밖은 따뜻해지면서 밝아지고 있는데, 이 우리 사회와 마음은 이게 어둠이 점점 짙어가서 예참 안타까운, 음, 상황입니다. 음, 우리가 죽어도 죽지 않고, 살아도 살지 않는 존재니까, 음, 내 마음 속에 있는, 어, 이 본래 밝은 광명을 이런 때일수록, 어, 드러내는 것이, 어, 더 중요하겠지요. 내 네, 본래 신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만이, 어,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근본적으로 보면. 음, 이제 부처님들과 그 세계에 대해서 이제 쭉 그동안, 어, 훑어봤고, 이제 이제 신이, 신의 세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어, 살펴볼 거예요. 우선 이제 각자 이게 중요한 신들은 이제 개별적으로 살펴볼 것이고, 이제 처음에 이 신의 세계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어 이렇게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 중요한 개별 신에 들어가겠습니다. 불교에서는 이제 이 신의 세계가 화음 세계고, 화음이라고 이름 붙여놓은 어 세계고, 그 많은 신들을 사실은 각각 개별적으로 모셔야 되는 위대한 신들이지만, 은 우리가 뭐 그렇게 지금 물질 세계 형편상 그렇게 모시기는 어려우니까, 한 번에 이렇게 모아놓고 모시는 그걸 가리켜서 화음 성중이라고 그러죠. 화음 세계 성스러운 신의 물이. 그래서 이제 화음 성중이라고 통칭해서 이제 우리가 신의 세계에 손을 이렇게 내미는 거예요. 이 화음 세계는 본래 모든 신의 세계를 통칭해서 화음 세계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특히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고 지켜주고 이렇게 키워주고 극락으로 향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이런 어 위대한 어 선신들을 이렇게 음 그분들을 이제 중점으로 100분 넘게 이렇게 모시고 어 통칭해서 화음 성중이라고 이렇게 칭해요. 그러면 이 화음 세계는 이 모든 이 생명의 성품을 다 가진 다 가지고 있지요. 왜냐하면 천차만별의 그 다양함이 끝이 없는 세계니까 신들 신한분한 한 분의 어, 성품과 능력과 그 여러 가지 지혜와 여러 가지가 그야말로 총체적으로 이렇게 칼라풀한 어, 세계니까 나의 모든 크고 작은 소망을 다 가지고 있고. 나의 모든 크고 작은 소질과 재능과 능력을 다 가지고 있고, 나의 모든 지식과 지혜를 다 가지고 있는 세계가 화음 세계라. 그러니, 음 그렇게 이게, 하나하나가 전부 달라요. 신한분한 한 분이 전부 다르면서 또 묘한 거는 또, 같고, 화려하면서도 아주 단순하고, 단순하면서도 아주 다채롭고, 어, 이런 세계입니다. 어, 그래서, 어, 우리, 지구인들이 모시는 온갖 신들, 뭐, 각 종교에서는 모시는 모든 신들이 다 화음, 세계 속한 신들이라. 그러니까 부처님도 화엄 세계 신이라. 그 속에는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얻어낼 수 있는 세계라. 없는 게 없는 세계.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그그 그 속에서 얼마나 잘 무엇을 얻어 내느냐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화음 세계의 모든 신들을 그냥 한 덩어리로 뭉쳐서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화음 세계의 모든 신들을 통치해서 그냥 하나 이렇게 한 마을 한 가족 이런 식으로 한 나라 한 민족 이런식 개념이에요 신이 달랑 하나 있다 그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신으로, 이렇게, 하늘이 노한다, 뭐, 하늘이 복을 준다, 이럴 때 전부 이 하늘, 하나, 뭐, 이런, 이런, 이런 하나님, 하늘님, 뭐, 이런, 뭐, 이게, 이 하음 세계를 가르치는 거예요, 사실은. 어, 그래서 그 속에서 이제, 다양한 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슨, 범죄를 내리치는 도 있고 비가 오게 하는 신도 있고 뭐 복을 주는 신도 있고 벌을 주는 신도 있고 근데 우리는 그 속에서 이제 이 화엄 세계 신이라면 전부 선신을 이제 일컫는 건데 어, 이, 이 세계 속에서 실제로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렇게 얻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많은 신들이 여기에 등장을 하고. 그 신의 기이하고 도움청하는 많은 이렇게 진언이나 이런 어, 기도들이 들어가 있어요. 당연히 내가 이제 어떤 신에게 기도하고 싶은데 어떤 신에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우리는 특히 이게 다신교는 그렇잖아요. 뭐다 우리 도와주는 신인데 특히 내 이런 소원을 어떤 분에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응, 음, 이럴 때 화음 성중을 찾으면 어그 신들 가운데 나와 상응해 주는 신이 반드시 한분 이상은 계시는 법이라. 그러니까, 예, 그런 분들이 이제 화, 화음성중이라고 통칭해서 찾으면은, 어, 돼요. 그래서 화음세계는 부족함이 없이 모든 다양한 것을 구비하고 있는 세계다. 그래서 저는 이래봐요, 우리 생명체의 모든 모습이 화엄 세계에서 비롯되었다. 모든 성품이 이렇게 다 다른 것도 화엄 세계에서 비롯되었다. 그래서 그그 그 중에 이제 최고 삼계에 계시는 가장 어, 어, 위대한 신들을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이제 그몇분 가운데 부처님이라고 이름 붙여가지고 우리가 또 모시고 있는 거예요. 화음색에 음, 이렇게 계시는 모든 신이라는 뜻이니까 신중이라고도 해요 그냥 줄여서 신의 무리 어, 신중 이제 정식으로는 화음성중 그게 이제 화음경이라 어, 그화음계에 대해서 읊어놓은 게 화음경이라 그래서 화음경에 모든 신이 다 등장하는 건데 어, 자세한 거는 이제 하나하나 하나, 어, 살펴봅시다 제가 이제 한 몸에서 다함없는 몸을 내어 대우주의 두루하신 화음성중님께 나와 뜻을 같이하는 이들과 한 마음으로 하염없이 건절 올립니다. 온 바람이, 어, 우리가 누구를 찾습니까? 보면 내가 어, 찾고 만나고 같이 지내고 교류하고 살고 싶은 모든 사람들은 보면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라. 뜻이 다르면 갈등과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음, 그래서, 어,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이들과 한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화음성중님께 절을 올리는 거예요. 나무 건강에 상 불보살, 나무 도리외상성년중 나무 옹호에 상영기 등중, 나 사생자무마야 대신 나무석과 화연원효존자 이화음 세계 신 신의 세계인데 신의 세계를 이제 삼등분했을때 상중하로 상계 중계 하계라고 했을 때 이제 상계가 금강회상이라고 이름이 상계가 금강의 상이고 어, 중계가 도리의 상이고 하계가 옹호의 상이라 그래서 어, 신의 세계에서 제일 상계에 계시는 분은 어, 부처님 음, 불보살님들이고 불보살님들만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시는 화엄성중적이 뭐, 음, 대범천왕 제석천왕 마애수라천왕 뭐 사대천왕. 제대천왕들도 다 상계에 속하는 분들입니다. 음, 그, 이제, 제일 위대한 신들, 어, 그 다음에, 그, 그 가운데 도리회상의, 어, 성현들, 어, 어, 성현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음, 그 중계의 신들, 그리고 옹호회상, 하계의 신들, 그 영기 등중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게 저기 인간 영혼까지 다 포함해요. 그런데 이제 보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죽으면 무조건 신으로 모신단 말이오 서양에서는 죽은 부모는 귀신이지 유령이고 우리는 헷갈리지야. 신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인간 의식을 그대로 갖고 있으니까 돌아가신 조상님들 어, 그래도 구신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죠? 그래서 신령이라고 영자를 붙여가지고, 이제, 신령님, 그러면 조상님도 들어가요. 음, 우리는 신령님이라 그러고. 그래서 이 종교가 보면은, 이제, 저, 본래 이게 대우주신들은 그냥 뭐, 한 분을 모시든, 우리처럼 다 모시든 모시는데, 이 인간이 죽었을 때이 영혼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종교마다 차이가 많지요. 우리 돌아가신 부모님 조상님들을 아, 난, 나는 신으로 생각하면 뭐 나쁠 게뭐 있어. 내 부모 조상들 돌아가셨다 어, 그래서 신이 되셨다. 뭐 나쁠 게 있나. 없지 최고 자리로 존친 우리도 그렇잖아 애 이름 질 때. 뭐뭐 뭐 우주 그래 가지고. 뭐, 뭐 최고라는 뜻의 이름을 짓잖아 근데 실제 최고냐. 아니지. 그, 크렇듯이 이름을 그렇게 뭐, 붙이고, 그래, 대라고 하는, 그렇게 대라고 하는, 하는, 하는 의미가 강하지. 그래서, 어, 조상신, 조상신령, 조상영혼, 조상귀신, 뭐, 뭐, 이렇게 뭐, 붙일 수 있는데, 분명히 신은 아닌데, 우리가 모시는 신은 아닌데, 신으로 여겼으면 좋겠어. 그 후손들은. 안 그래? 아니, 내가 죽고 나서 나를 부처로 여기주면 얼마나 좋겠어. 그지? 귀신으로 여기주면 좋겠나, 자식이 나를? 그래서 인간, 인간 영혼, 인간 귀신도 나는 신령으로 대접을 해드리면 좋다. 그러면 돌아가신 분이 인간의식을 갖고 있는데, 이 세계 귀신, 귀신으로 부르든 뭐로 부르든 머물고 있잖아. 인간에 살았을 때 욕망, 마음 그대로 갖고. 근데 후손들이 자꾸, 어, 신으로 이렇게 불러준단 말이야. 그러면 이분들이 듣고, 뭐좀 깨우치지 않겠어? 아, 내가, 나, 내를 신으로 모시, 이렇게 부르는데, 어, 나도 좀 신같이 돼 봐야지. 어 이렇게 서로서로 서로 올려주는 거야. 그러면 뭐 조상님이, 이게 인간 영혼으로 있다가 좀 신격을 갖추는 쪽으로 가면 후손을 도와줄 때더 크게 도와줄 수 있겠지? 이게 이게 서로 서로 돕는 거 아닌가? 뭐 조상을 꼭 구신 취급해야 되겠어? 아닌가? 나는 하여튼 좋은 쪽으로 생각한 게 좋아. 어차피 실체는 있으니까 그 실체를 존중하는 쪽으로 우리가 가면 좋단 말이야. 서로 덕이 되니까. 자리 타가 되니까. 나는 그렇게, 그게 종교에서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거 잘하는 그 나라가 일본 아닌가. 부모님 딱 신사에 모시고, 그냥 신이야, 돌아가신. 아니, 산 사람도 너, 낮은, 낮은 거를 자꾸 불러봐. 점점 낮아지지. 근데, 어, 그래, 그래요. 하고 받아들여준단 말이야. 그건 나쁠 게 있나? 없지. 어차피 와 있는데. 그지? 어차피 누군지도 모르잖아. 진짜나. 아, 그, 뭐, 명칭이야. 뭐, 부처님이다. 이래 해주면 되지. 왜? 그게 근본에선 틀린 게 아니야. 왜 그러냐면, 모두 불성 신의 성품을 갖고 있으니까. 살았던, 죽어있던, 갖고 있잖아. 그, 그걸, 어, 꺼집어 내주는 쪽으로 칭호를 붙여준단 말이요. 그럼 좋지. 그러면, 우리 돌아가신 어머니를 신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모신단 말이야. 제사 지내드리고. 그러면 그건 저 위의 신을 무시하는 거냐. 아니야 그거와는 별개 문제야 이게 잘못된 거야. 그분은 그 위대한 분으로 모시고. 내내 내 조상 내 부모니까. 최고로 이렇게 칭호를 붙여드리고 싶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서로서로 서로 위로 올라가자 이거야. 그래서 이 옹호의 상의 연기등 중은. 이제 모든 영적인 존재들까지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등, 중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 이우주의 모든 신을 다 통칭해서 이렇게 이제 화음, 성중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세 분류를 해놨어요. 그러면 상계, 하계에서 중계, 상계로 올라가, 가려면 역시 신의 성품을, 신의 능력, 지혜를 얼마나 드러내가지고 그걸 이렇게 자기 몸으로 삼고 있느냐에 따라서 상계, 중계, 하계로 나뉘거든. 삼계, 물질세계, 색계, 욕계, 무색계 이건 하계에 속하지. 우리도 다 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류하게 되는 거지. 그 다음 어, 나무, 사생자모, 와야 대신. 어, 마야 대신이죠. 어, 마야 신도 화음성 중의 신이다. 그니까 러 인도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이고, 원효대사님이 그 중국의 그 거대한 성가 집단을 끽소리 못하게 법으로 눌러버렸잖아. 해동성자라고 떠받더니까 이게, 이게 그냥 성녀요? 원효선님이 아니란 말이야. 그 위대한 그 영역으로 콱 눌러버렸단 말이야. 중국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받들어 모셔야 되는데 찬밥신세 만들어놨지요. 내 영혼의 소리 밝고 밝게 빛나니 수리수리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 온 우주의 신들과 내 안의 신이 편안해지네 나무사만다 못다나 몸 도로도로 진미사바하 어, 이렇게 하고 어, 이제 화음성중 화음세계 저기 개경계 부처님의 사자 후내 영혼을 휘감는데 내 마음이 신령님 자제궁에 들어가니 영혼 속의 큰 부처님 내 마음을 훔쳐가네 어 이게 어떤 때는 신이라고 써놓고 어떤 곳에서는 신령님이라고 써놨는데 신령님도 그냥 신으로 어, 보시면 되요. 신령님하고 신하고 구분 안 해놨어요, 여기에서는. 원래 개념적으로는 구분이 되는데 안 해놨어요. 그래서, 어, 신 대신에 신령님이라고 선거로 보면 되요.